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호 이어서 2호도 아주 혁신적인 안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동안 이 지도부에 대해서 중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으로 불리는 사람들, 윤핵관이로 불리죠. 핵심으로 불리는 사람들, 총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험지로 가라 이렇게 오고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지금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10% 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300석이니까 이 10%를 죽이면 270석, 30석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여당 혼자 살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거를 정책 안을 내세워서 앞으로 야당과의 협상도 하고 이거를 내걸고 국민에게 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금지하라.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이건 지금 이재명이 전적으로 써먹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방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체포 특권. 자,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본인들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는 특별한 이 지위를 갖고 있다. 바로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의정 활동을 하다가 군사 정권 때나 독재 정권 시절에 자, 의정 활동을 할 때 안전하게 활동을 하라 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 비리를 가지고 방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도 그렇고 본인이 시장으로 도지사로 있을 때 토호스럽게 결탁돼가지고 비리 부정을 저질러 놓고 그걸 지금 국회의원 돼가지고 방탄하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국회의원 된 이유가 바로 이걸 노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아직 불체포 특권을 전면 포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면 포기하라. 이 각서를 써라.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교섭으로 해서 여야 간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앞으로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힘있게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세비도 줄이라 하는 겁니다. 세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세비를 받는 게 연간 1억 5천 5백 정도 됩니다. 뭐 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받는 게 수억 됩니다. 지금 보좌관 이 9명 사무실까지 합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냥 8, 9억 정도 이 연간 돈을 쓰게 되는데 세비 감축을 해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에 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자 지금 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구속되더라도 감방 안에서 세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속되는 순간부터 세비를 완전 박탈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상임위원회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자 요거는 바로 무도동 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의사당에 들어가서 회의 참석하고 거기서 법안도 발의하고 토의도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 요거는 반드시 무도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세비를 삭감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역 의원 등의 선출직 대해서 지금 평가 후에 하위 20%에 대해서는 아예 출마를 공천을 완전히 배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자, 국회의원이 지금 100명 있으면 100명의 20% 20명은 아예 출마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의정 활동을 하는데 엉터리를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거나 법안도 내지 않거나 자 그러니까 뭐 지금 SNS 활동도 자기 당이 지금 이런 공격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소리 하나 내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가서 악수를 하자고 하는데 악수를 커녕 자 그게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악수를 하기는 커녕 지금 반대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SNS에 글 하나 쓰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아마 문재인 때 이런 일이 있었거나 이재명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SNS 글을 통해서 반박하고 비판하고 했을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개인 문제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는 웰빙 정당이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이 민주당과 싸우고 있을 때 거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자 SNS를 나가고 또 방송 출연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 딱 당직자 몇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가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걸 제기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면은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구신구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표 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한 몇 개월 동안만 이렇게 말하자면 고개 숙여 있다가 그때 당선되고 이후부터는 수프갑이 돼버립니다. 자, 수프갑. 지역구에서도 군림하게 되고 국회에 와서도 자기 당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자 앉아서 조불기나 하거나 또는 뭐 카메라 들어오면 그때서 구호함 지르고 이런 사람들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철학도 있어야 되고 이게 시의회, 구의회도 아니고
국회인데, National Assembly, 나라 일을 보는 사람들인데, 지금 전부 다 자기 지역구 예산 좀 더 타가가지고, 내 이런 일 해서 또 뽑아주세요.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구 3선 이상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 그 지역에서 3번 이상 했으면 이제 나와라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20여 명이 넘습니다. 지역구 3선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22명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비상 걸렸다 하는데, 비상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느 지역구에 가서라도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전국적인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 안에서만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뭐 국민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상당수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받거나 뭐 뇌물을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되거나 이럴 때 아,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어? 그만큼 국가적인 어젠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안 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뭐 좁은 단위의 시골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거기에 뭐 의정 활동했다고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면서 인지도를 갖고 있을 뿐이지 정작 나라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발 좀 퇴출해라 하는 겁니다. 자, 이 국회의원이 쓰고 있는 돈 전부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면은 4년 동안은 그냥 뭐 편안하게 지내다가 또 한 몇 개월 동안 또 구신구신하고 어쨌든 공천 받고 그 다음에 지역에 내려가서 아 내가 여러분의 머슴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또 이 한 3년 반 이상을 군림하다가 큰 소리 치고 과음 지르고 고성 지르고 갑질하고 반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반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웰링족들, 자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회를 불신하고 있고 정치인에 대해서는 혐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를 보면 운동권, 뭐 옛날에 돌 젓고 화염병 던진 이 세력들 공작도 잘하고 자 모함도 잘하고 뒤집기도 잘하고 덮어씌우기도 잘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방이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회의원들 가운데 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나 거기에 있는 개딸들에서 좀 설명을 하려면 본인이 전혀 할 줄 몰라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무슨 국회의원들일까? 자, 그래서 지금 인용환 위원장이 이런 혁신안을 내놨으니까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1호에 뜨는 이 이준석과 홍준표를 비롯해서 자,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해라 이랬는데 이번에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기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희생. 이제는 나가지 말고 줄여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당헌 당규에 명문화하고 공직 후보자들의 공직 신청서에 이러한 여러 가지 특권을 포기하겠다 하는 각서를,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해서 나중에 법제화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만 국회가 개혁되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이 누리고 있는 걸 전부 다 지금 포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에서는 치명타가 될 거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주 이게 큰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메가시티, 자, 김포 포함해서 구리, 뭐, 하남 할 것 없이 이렇게 쭉, 다른 지역들이 서울에 편입하겠다. 서로 저여져 손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분리했던 의젠다를 김기현 대표가 새롭게 의젠다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이 안을 보면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서울에 간다겠다. 생활은 서울 생활인데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나 학교나 전부 다 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슈가 이 수도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여기서 더 많이 앞으로 내놔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그야말로, 봉사, 무복수 봉사직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 이런 사람 나와야 되는데, 여기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면은, 야, 이게 돈 10억 써도 앞으로 뭐, 가문의 영광이요. 그리고 자손 대대로 내가 국회의원 했다. 여기 빠져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국회에 날라다 보니까 부패 비리한 사람들이 총 집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 진영에 어필하려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계속 떠들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그 염증만 불러일으키는 정치 혐오만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런데 인용한 위원장 외국인이지만 국내에서 토박입니다. 토박이가 지금 딱 눈에 볼 때 한 곳은 여기 안 되더라 해서 그걸 꼬집어냈는데 국회에 이번에는 아주 잘 꼬집어낸 것 같습니다. 자, 요런 혁신안이 반드시 통과돼서 국회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아주 폭망하는 그런 혁신안이 채택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